자, 우편근의 추정인데요. 우편근의 추정은 얘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예입니다. 자, 우편근 추정. 우편근 추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식이 두 개 정도가 등장을 해요. 이 공식만 알면은 아주 간단한데, 자, 너희들 책의 365쪽을 보면, 365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신뢰 구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바로 얼마라는 거냐면, 선생님이 일단은 공식부터 써볼게. 공식은 이거야.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공식이야, 이게. 이게 공식인데, 이 공식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라고 보면은, 이런 얘기야. 자, p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x바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x바가 얘가 뭐 어떤 값보다 뭐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얘가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를 표준으로, 얘를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보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x바 마이너스 m분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그치?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어떤 값,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냐?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은 95% 신뢰 구간이 있고, 99% 신뢰 구간이 있어. 95%와 99% 신뢰 구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95%라는 거는, 이게 지금 얼마니? 이게 1이잖아. 그치? 1은 100%를 말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어떤 값이 있고, 여기 값이고, 여기 값이 있을 때, 얘가 0.95가 됐을 때, 퍼센트라는 거는 우리가 100을 곱해서 나온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0.95가 됐을 때가 95%가 되는 거야. 그런데, 95%가 됐을 때 얘가 0일 때 이 값이 얼마냐면은 1.65 이렇게 돼. 1.65. 그리고 99%라는 건 당연히 더 범위가 넓어지겠지.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당연히 더 넓어져야 되겠지. 그랬을 때 이 값은 뭐가 되냐? 2.58 이렇게 돼. 알겠어?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바로 이 공식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보다 1.96보다 뭐 하면, 작거나 같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0.95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1.9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뭐가? 절대값.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거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으면 0.95가 되고, 이거의 값이, 우리가 예를 들어 보통 이제 z값이라고 하는데, 표준화한 거니까 z값. z값이 2.58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얘는 뭐가 되냐? 0.9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선생님이 이걸 95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한번 펼쳐볼게. 펼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펼쳐보면 x바 마이너스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96인데 절대값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 1.9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얘를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 뭐냐면 m에 대해서 내가 뭐하고 싶어? 정리하고 싶은 거야, m에 대해서. 알겠니? 그럼 m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할 때 일단은 뭐부터 그럼 없애면 돼? 얘부터 없애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 세 개에다가 얘를 뭐하면 돼? 곱하면 되겠다. 곱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이고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나는 그래서 m의 값을 내가 알고 싶은 거니까 일단은 얘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치? 근데 그럴 거 없이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를 바꿔보면 m-x바 이렇게 되겠지. 이걸 바꾸면 당연히 부도가 바뀌어요. 여기가 풀, 얘는 마가 되면서. 왜? 다 마이너스를 곱한 개념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봤자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값이니까는 m-x바가 이 값이다라고 그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나는 m만 있게 하고 싶은 거니까 양쪽에다가 x바를 뭐 해주면? 여기다 x바를 이렇게 더해주면 얘가 없어지겠지. 그럼 m이라는 거는 x바 빼기 1.9, 선생님이 1.96을 k라고 표시한 거야. 1.96짜리에 K가 온 거야. 왜? K는 99%일 수도 있고 95%일 수도 있고 다른 값이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결론은 우리는 95%하고 99%의 값만 사용을 할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 이제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365쪽에 있는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알겠지? 그리고 99%일 때는 2.58. 1.96. 99% 때는 2.58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암기할 거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해 줄게. 상황은 이렇게 되고요. 암기할 거는 이거야. 신뢰 구간은 x바 빼기 k값은 1.96이나 2.58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여기 곱하기 여기는 뭐가 오냐? x바에 표준 편차가 오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이야. 일단은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표준화 시킨 거를 쫙 펼치는 과정에서 그냥 얘가 만들어진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얘는 신뢰 구간이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이거죠. 자, x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x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되냐? 큰 거에 작은 거 모아면 되겠니? 빼면 되겠지. 그치?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3이야. 그럼 x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2가 될 거 아니야, 2가. 1부터 3까지니까. 이해되지?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뢰 구간은 바로 뭐가 되냐? 여기 큰 값에서 여기 있는 작은 값을 빼면 되는 거야. 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기서 얘를 빼는 과정에서 x반은 없어지겠지. 그리고 이 친구가 몇 배가 되겠어? 두 배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보통 얘는 L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가 신뢰 구간이니까 이거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이거의 몇 배? 두 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냥.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시그마하고는 무슨 관계니? 비례관계야. 비례관계. 비례관계라는 거는 표준편차, 뭐 표준편차지? 원래 뭐 표준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커지기 길어지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K는 뭐냐면
그렇지. 뭐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야. 퍼센트 값을 갖는 값인데 이 값도 비례관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 K하고 시그마는 비례관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N은 무슨 관계냐? 그렇지. 반비례 관계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 모평률의 추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거야. 100개의 100개의 어떤 표본을 뽑았어. 알겠지? 100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냈더니 95%라는 거는 뭐냐면 아, 100개 뽑은 것 중에서 그거의 평균이 여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95개는 될 것이다. 그런 의미야. 의미 몰라도 돼, 문제. 문제 풀어보면은 값이 다 나와 있어. 그 나온 값만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실리 구간이 99%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개의 표본을 뽑아서 그것들의 평균을 다 계산해보면 99개의 표본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구간의 길이가 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365쪽에 마풀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어. Z값이 1.96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얘는 0.95의 확률을 보인다는 거고, Z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 x 바 빼기 m 이거를 Z 대신에 표준화시킨 그 값을 대입을 시켜서 m에 대해서 정리를 한게 바로 위의 공식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고요. 367쪽에 보면은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되어 있네. 그래 안 그래?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367쪽에 돼 있고 그냥 이것만 보면 어떤 것만 보면 되냐면 거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쬐끄만하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지? 제주도처럼? L은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란 얘기야. 근데 이거는 바로 뭐냐? 큰 거, 작은 거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 선생님, 일단은 이 공식은 잠깐 놔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얘들아, 값이 다 주어져 있어. 어느 게임 회사의 사원들의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10, 모표준편차가 10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일단, 아, 시그마는 10이구나라는 말 수가 있겠지. 모표준편차니까. 이해되시겠죠? 시그마 값은 10이야. 자, N명을 임의 추출해서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뭐가 돼서 42분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은 바로 뭐냐? X 바가 40이란 얘기지. 왜? N명을 뽑았어. 뽑아서 그거의 평균을 구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걔는 당연히 X 바값이 되는 거지. 표본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X 바값이 40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고 95%의 실내 구간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95%의 실내 구간이라는 거는 K 값이 1.96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이 1.96을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 문제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 뭐라고? 단. 거기 보면. 단 거기 보니까, 아,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게 0.95가 된다. 거기서 나는 그냥 1.96만 그냥 가지고 와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답이 뭐 계산이 얼마냐? 38.08m 45.92야. 45.92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n의 값이 얼마냐 이 뜻이거든. 문제는 이거야. 그러면 한번 해볼게. 가봐. 자, 한 번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집어넣으면 돼 이제 내가 구한 값을. x바가 40이니까 42 빼기 K죠? 1.96 100분의 196 이렇게 계산 쓰시는 게 좋아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 10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42 플러스 100분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니?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아, 이 값이 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지금 뭐 다 숫자로 돼 있고 얘만 문자로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값이 45.92 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 얘 넘겨서 빼니까 얼마가 돼? 그러면은 뭐 3.92가 되겠네. 그럼 3.92는 100분의 392니까 이게 뭐 계산만 해서 n값만 모아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2번 보니까 어느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서 내가 이제 값들만 딱딱 정리하면 돼. 어떤 공장에서 스마트폰의 무게는 평균이 M인 전기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돼 스마트폰 400개, 그럼 이 400개가 바로 뭐가 있니 얘들아? 그렇지, N값이 400이 되는 거야. 그치? 400개 뽑은 거니까 평균이 540이야. 400개를 뽑아서 계산한 게 얼마라고? 540이니까 X바가 540이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표준편차가 20이다. 아, 시그마가 얼마다? 2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95% 신뢰구간을 구해야 이렇게 문제가 나와 너희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공식이 X바 빼기 1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공식이라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X바가 540이니까 540 빼기, 계산만 조금 귀찮아요. 여기 보니까 1.96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K가 나와 있어. 그러면 100분의 196 곱하기 루트 n 400이니까 20분의 시그마 20. 어차피 1이네. 얘는 의미 없네. 그치? 그렇게 되고 얘는 n 540 플러스 100분의 196.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의미 없겠지.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은 유튜브의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검색하지 마. 이거 계산만 하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 문제에서 N값, X값과 시그마값을 다 알려주면은 문제가 당연히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범위를 만약에 알려주면은 이거나 이거나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 당연히 미지수로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값을 알려줘 버리면은 당연히 얘네들 셋 중에 하나가 미지수니까 그 미지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미지수는 보통 얘들아 뭐가 되냐면은 n 값이나 시그마 값이 미지수로 나오지 얘는 미지수로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공식 틀 안에 집어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야. 자, 그렇게 해서 2번 문제는 뭐 정리해보면은 거기 답 한번 잠깐 보세요. 계산했더니 540 빼기 1.96, 540 더하기 1.96이니까 M은 538.04, 541.96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냥. 다섯 계산 문제예요. 3번 넘어갈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지? 얘들아 이해되지? 자, 3번.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이다.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가로 뭘로 바꾸면 돼? N이 36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2번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모평균 99%. 99%라는 거는 밑에 보면은 아 99를 2.58로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막 1.96이나 2.58이 나오면 조금 복잡하잖아 계산상.
그래서 이렇게 주는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주냐면 95%를 그냥 2라고 줍니다. 2라고 계산하기 편하다고 1.96 이렇게 안 주고, 그리고 99%는 2.58로 안 주고 3이라고 주는 경우도 많아. 너 갑자기 이렇게 터졌어.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을 때 시그마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있네. 시그마의 값. 그래 안 그래? 그치? 시그마의 값. 그러면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는데 여기 봐봐 얘들아, 우리는 항상 x 바 빼기 k, 즉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루트 n은 뭐라 그랬어? 36이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6이야. 얘는 그냥 6이야. 그리고 얘도 얼마야? 얘가 6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서 여기에 값이 얼마나 그랬어? 58.56. 58.56m 얘는 65.44. 65.44 이렇게 주어졌거든. 그럼 갑자기 이상해. 뭐가 이상해졌냐면은 선생님 문자가 미지수가 얘하고 두 개입니다. 이게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시그마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자, 우리 여기서 신뢰 구간이 아닌 신뢰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L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 왜? 이 L 값은 얘가 어차피 없잖아. 공식에. 있어 없어? 없잖아. 공식이 뭐라 그랬어? 그냥 이거의 몇 배? 두 배라고 그냥. 그러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뭐냐? 얘는 신뢰구간의 길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얘를 뭐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려고 하지 말고 65.44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60에서 얘를 빼. 60에서 그게 편하잖아. 60에서 빼면 얼마야? 1.44가 되겠죠. 이해돼요? 결론적으로 이거 더한 게 바로 신뢰구간의 길이가 되겠지. 여기서 얘를 빼려면 괜히 소수 복잡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뭐 6.88 이렇게 되니까 타 숫자고 얘만 남았잖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어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 4. 얘는 시그마가 4란 얘기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가 평균 M이고 신뢰도 95%라고 했고요. 추정한 이것이 이거가 값이 0.4 이하가 되려면 몇 개의 아이스크림을 조사를 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N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B-A라고 했는데 B-A가 의미하는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B-A, 즉 A니까 얘는 2 곱하기 95%니까 뭐로 가면 됩니까? 1.96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얘는 지금 그 95%에 대한 값을 주지를 않았는데 보통은 줘요. 알겠지? 혹시 이렇게 안 주면 두 개 값을 좀 외워놔. 95는 그냥 1.96, 99는 2.58. 근데 주는 게 일반적이야. 수능은 무조건 줘. 수능은. 왜냐면 이거 외우는 게 뭐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내신은 가로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줘. 일반적으로 줘. 자, 이렇게 되니까 루트 n. 자, n 구하는 거죠? 루트 n분의 뭐가 되는 거? 시그마 4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0.4 이하. 그럼 뭐 0.4 이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계산해서 n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 적어도 몇 개란 얘기니까 n의 최소값이 되겠지. 그럼 뭐 이거 계산해가지고 맨그러니까 구하는 거야. 다시 계산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추종 파트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공식 딱 두 개 있어 그냥. 실내 구간 공식하고 하고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하고. 됐지? 실내 구간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실내 구간 공식 가지고 보통 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뭐 n값 구하는 거나 시그마 구하는 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훨씬 좀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 보면 표준편차가 4인, 즉 시그마가 4라고 했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평균이 n이 있고 크기가 16, 크기가 16이라는 거는 n값이 16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용해서 실내도 뭐 알파 퍼센트로 추정을 했더니 알파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 k값은 내가 모른다는 얘기지, 그치? 실내 구간이 a부터 b일 때 b 빼기 a값이 1이었다는 거지. 즉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었다는 얘기네, 그치? 즉 이 얘기네요. 자, l이 뭐냐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이 얼마야? 루트 n이 4. 뭐 루트 n이 4고 표준편차 4니까 이렇게 없어지네. 즉 2 k 값이 뭐였다는 거야? 1이었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1이니까 k는 뭐가 되겠어? k는 k의 2분의 1이 되겠어. k는 바로 뭐냐면 실내도야, 실내도. 그치?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같은 실내도로 추정한 거에 실내 구간이 C에서 D야. 같은 실내도라는 거는 K값을 얘를 사용했다. 이제 그 얘기, 얘를 사용했다. 알겠지?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D만 C 이렇게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야.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자, 봐봐요. L은 2 곱하기 k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4 이거잖아, 이거. 근데 k 알았으니까 이제는 얘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n값 구하라 뭐 이런 거야. 그냥 다 그냥 말장난이야. 결론적으로는 우리 때서 보면 별거 없어. 다 그냥 이해되겠지? n값 구하라. 자, 6번 마지막 문제. 자, 교무실에 갑시다. 얘는 이제 그 얘기인데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무 추출하여 구한 평균의 m에 대한 신뢰도가 뭐 이렇다 보기에서 알맞은 걸 한번 골라봐라 라는 얘기네. 근데 이런 얘기했죠. 자, 6번이고 얘들아. 자, L이라는 건 실내 구간이라는 거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둘이는 비례야, 비례. 비례라는 거는 얘네가 커지면 당연히 L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반대로 얘는 뭐라고? 얘는 반비례야. 반비례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제곱의 반비례라고 이제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그냥 반비례야, 반비례. 그러면은 얘가 커지면 당연히 얘는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의미 이해되시겠죠? 자, 볼게요, 보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건 n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n은 일정하대, 얘는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즉, k가 신뢰도잖아. 맞아요? 얘를 높게 한다, 얘를 크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즉, 얘가 크게 하면 당연히 l값은 뭐가 되는 거니? 커지겠지. 그러면 b-a의 값은 커진다. 맞는 얘기지. 그쵸? 두 번째, 신뢰도가 일정해. 이번에는 K는 일정하대. 결론적으로 얘들아, 이거 이렇게 세 개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 그냥. K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얘를 크게 한대. 그럼 얘는 반비례니까 작아줘야 될 거 아니야? 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B만 작아진다. 많은 선택지가 되네. 그치? 그 다음에 D급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두 배로 하면 얘를 두 배로 한대. 쉽게 말하면 n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루트 2n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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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얘기잖아. 새로운 n은 f 라인은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맞죠? 그러면 얘는 b-a 값이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이 얘는 어렵지 않아. 자, 얘를 우리가 얘를 뭐라 해서 l이라고 해서 l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원래 거의 2분의 1, 즉 얘가 2분의 1 L이 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본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뭐, 이 친구가? 네가 L이네, 네가 L. 그치? 그러니까 n 값이 두 배가 된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응,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디귿벌은 다른 선택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알파가 95야. 알파가 95라는 거는 1.96을 의미하는 거야. 1.96. 알파가 뭐냐면 몇 퍼센트냐, 그 얘기는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냐? 95%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95라고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아, K값이 1.96이다 이 말이라고 그냥. 의미 이해되겠죠? 그러면 n이 196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0.5 시그마냐 그 얘기잖아. 자, 해볼게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된다.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냐. 그렇지. 그런데 이 n이 얼마라고 그랬어? 196이라고 했니? 그쵸? 그럼 루트 196은 얼마가 되는 거야? 14지, 14. 14, 오케이. 얘는 1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누구보다 0.5 시그마보다 작냐, 이 얘기야. 0.5 시그마 작냐, 이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뭐 곱하기 시그마 시그마 약분해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0.5보다 작으면 1000이 되는 거고, 작지 않으면 거신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냥. 그쵸? 이걸 계산해보면은 뭐 책에도 나와있지만 0.28이 됩니다. 0.28. 그러니까 얘는 0.28이고 얘는 0.5니까 당연히 뭐라고 볼 수 있어? 참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하여튼